여러분들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한 마리에 만 원짜리 오돌이 새우를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싸다고 선문한 오돌이 새우가 한 마리 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녀석이 지금 남해에 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남해로 가서 잡아볼 건데 잡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제가 저번에 개까지에 이어 드디어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조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일반 광고가 아니라 제가 가끔 장난식으로 발설했던 바로 에어프라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애순아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꺼져버려. 자 그래서 오늘 잡은 오돌이 새우 또 그 외에 뭐 잡히는 것들은 아마 오늘 광고하는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무리 광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해까지 오돌이 새우 잡으러 가야겠죠. 속초에서 남해까지만 여기서 여기거든요. 대한민국 끝에서 끝이야.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오돌이 새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전 진짜 곰팡이 여러분들 덕에 100만도 되고 에어프라이 광고도 받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아유 아유. 자 여러분, 오늘 보리새우를 잡으러 밑에 남해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리새우를 잡으려면 워킹 해루질로도 가능한데 스킨 해루질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새우 말고 뭐 소라 뭐 이런 것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은혜랑 같이 왔습니다. 이미 너 말하면서 걸렸어 사람들한테 이랬기야. 자 오늘 부르님이랑 같이 왔고 진해대장님 같이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에이, 반갑습니다. 벌써 지금 물에 들어갔다 오셨나요? 네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 사전 답사를 했는데 오늘 보리새우가 있을까요? 원래 여기 엄청 많은 곳인데 네. 장마기간 때문에 물이 엄청 더러워요. 확신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루질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남해 바다 보시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개가 그냥 땅바닥에 해산물들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우와 오늘 여러분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지금 여기서 딱 오돌이 새우래끼만 딱 나와주면은 개꿀 싹꿀 리발꿀인데 우와 여기 해루질하기 대박인데. 자 여러분 돌 한번 들쳐볼게요. 열어버려. 네 동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얕은 곳에는 지금 쫄짱 개래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계셔가지고 텐션 조금만 낮출게요. 먹을만한 오돌이 새우래끼야 어디니? 아 라떼다 이거 진해대장님이 스캔해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새우를 봐도 못 보겠는데. 자 그러면 오돌이 새우는 요런 모래바닥 있죠. 자 요런 곳에 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갈밭 이런 게 아니라 잡으시려면 요런 모래바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빛을 비치면 얘들이 모래 속으로 팍 숨어버려요. 그때 이뜰치로 팍팍 리바르키야 하면 끝. 자 여러분 라떼입니다. 남해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돌이 새우 안 보입니다. 이거 해야 나 지금 에어프라이 광고 찍는데. 오 방금 뭐 쳤는데. 네 냉선이에요. 라기야 빨리 와. 야야야 눈뽕 하시면 아이언맨 낼게요. 오 뜰치 뭐야. 잡았다. 아 안 잡혔네. 보리님 근데 오돌이 새우가 없어요. 진해대장님이 스캔으로 잡아주실 겁니다. 숙소나 갈까? 숙소 잡아놨어. 은혜야 미안해. 이 영상 보지 마라. 여러분 저기 진해대장님이랑 버디라고 야간 스캔 해루질 할 때 무조건 버디라고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버디야? 우리 버디. 뭐라고? 우리 버디? 개빡치네. 오 멸치 엄청 친다. 멸치 치죠? 집어등. 야 집어 효과. 집어 집어 할게. 야, 집어. 나 친다 야. 집어. 야, 집어 쳐. 거기 쳐. 여긴 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멸치도 보세요. 우여여여여여.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멸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쫄장 개렇게 있네. 자, 여러분 오늘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알뱄다. 아이고 알뱄어. 아이고 물지마 물지마. 우리 뭔가 저돌 들면 낙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업서리.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새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근데 여기 도둑개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도둑개 어디 있어요? 바다랑 산이랑 이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도둑개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될걸요? 도둑개는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이 많아서 분명히 근데 사람들이 먹긴 했을 거예요 옛날에. 자 여러분 도둑개라고 일단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먹는 거 찍어볼게요. 도둑개. 어? 사슴벌레. 자 여러분 여기 사슴벌레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 넙적 사슴벌레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슴벌레 중 하나인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얘네가 사는 나무가 아닌데 얘네 원래 상수리나무 수액 먹으면서 살거든요. 얘 그냥 여기 숨어 들어갔나 보다. 저기 사이 아, 보이시죠? 저 눈 좋잖아요. 거들먹거리게 하지 마세요. 아 이거 화장실가 다 파먹었네. 아이고 이렇게 늘 나무 이거 파먹고. 한번 잡아보자. 자 얘는 낑낑 소리네요. 들어보세요. 안 하네. 가 도망가. 오 날아가. 부르님. 네. 왜 수염이 거기에 왜 수염이 양옆에 거기에 만났어요? 레이저 제모했는데 물을 여기 빼놓고 하신 것 같아요. 봐봐 뭐였어요? 얌생하다 얌생이. 이야 이 고둥 봐라. 여러분 이 고둥이 저희 바닷가에 잡는 참고둥이 아니라 좀 다른 고둥이네. 이야 살짝 길쭉한 게 이거 조금 특이하죠. 자 여러분 도둑개 잡으러 갔는데 딱정새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딱정새우인데 굴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잘 들어가. 얘도 멘티스 쉬림프랑은 좀 다르게 멘티스 쉬림프는 직접적으로 쳐서 먹는 거고 쟤네는 고주파를 사용해서 펑 해가지고 기절시키나 먹습니다.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들이 지능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동쪽 학살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짚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게. 자 요거 먹으러 갔는데 얘 개가 좀 예쁘다. 이거는 동해 사는 그런 일반 쫄창 개는 아니고 약간 족보이는 개예요. 버릴게요. 너 동종 먹고 싶구나. 버릴게. 이거 도둑개인가? 잠깐만요. 아 네네네. 예, 쫄창 개. 도둑개는 여기 바다가 아니라 자, 이런 물가에 인접한 이런 산에 있습니다. 보면 요런 데 이제 숨어 있거든요. 도둑개가. 어 있다 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갑자기 그냥 요런 산 있죠. 요런 산에 지금 개가 있습니다. 잡아볼게요. 개 빠르다.
야, 이 얘기야.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수컷이에요. 도둑게임 여기 산에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이게 산에 버리는 게 아니라 풀어준 거예요. 어, 여기 큰 거 있네. 오씨, 와, 얘 개빠르다. 오, 일로와 이래, 애기야. 이게 찍기가 너무 이뻐요. 버려. 근데 이거 오돌이 새우 컨텐츠죠? 네. 다시 새우를 잡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일로와라, 나의 무기여. 바다왕의 들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 여러분 저기 딱총새우 흙 파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기 집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많은데 전부 다 딱총새우 구멍이거든요. 잠시만, 저것도 새우잖아. 딱총새우 처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쟤네들 지금 오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또 동족 포식하냐, 너? 개맛있다. 라가리 요금 펀치. 자, 여러분 새우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오돌이 새우는 절대 아니고 일반적인 바다 줄새우라고 하는 새우인데 굉장히 빠를 건데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지금 눈뽕 매였거든요. 야야야 리발레키야, 잠깐만 눈뽕 한번 더 먹어. 빠바바바바바. 그리고 펀치레키야, 놓쳤어요. 자, 여러분 7개 있습니다. 7개 가져갈까?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 7개 일단 한번 챙겨볼게요 주머니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개 두 마리 영역 싸움하고 있거든요. 오, 진짜 싸운다. 자, 여기에 7개 뿌려볼게요. 네, 7개 도망갔어요. 안 먹을게요. 혹시 잡은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와, 크다. 저 꽃게도 여기 잡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요. 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정보는 안 보셔도 돼요. 자갈치 시장 가실래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로는 지금 못 잡아요. 진짜 진해대장님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진해대장님은 오돌이 새우를 직접 손으로 잡으신 영상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왜 슈트를 안 가져왔을까요? 저희는 입어도 못하니까요. 근데 여기 개 깊어요. 아, 이거 뭐야. 오, 뭐야. 아, 내 가방아. 아야야, 눈뽕 내기야. 효주님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효주님 세 번 씹혔습니다. 효주님 네, 네 번 씹혔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아, 스킨 하시는 분이요? 네네. 아, 저희 효주님 아닌데 제가 계속 효주님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도망칠게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여러분 꽃게는 아니고 꽤 커다란 게 발견했는데 참게인가? 한번 잡아볼게요. 큰데? 보이시죠? 아, 참게네. 이야, 요 정도면 금지치장은 아니에요. 아, 너무 다쳤네. 다리 두 개가 없네. 어디다 빼먹어서. 집게까지 세 개 없네. 저 멀리 꺼져 물수제비. 자, 여러분 저기 롱브르는 먼저 들어갔어요. 자기 혼자 쉬고 있어. 바로 기습합니다. 어허, 이거 봐, 이거 봐. 어이, 4885. 왜? 여기서 뭐하나? 다들 오돌이 새우 잡는데 혼자 뭐하나? 아, 너무 졸려. 여러분 여기 이상한 녀석이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보이세요? 어, 옆에 막 달려들어. 뭐야. 바다 롯나 신기하네. 근데 오돌이네 나. 효주님 잡으셨어요? 참소라 한 대 잡았어요. 오돌이 작은 거 한 마리요. 아, 오돌이 잡으셨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지혜대장님 오돌이를 드디어. 오,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오돌이가 보이긴 해요. 안 보여요. 흙탕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지혜대장님 한 3시간 지금 들어가 계셨는데 소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라 사이즈 보세요. 이야, 이게 참소라구나.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야, 일어나, 일로 할게. 오셨어, 일어나. 오, 와, 뭐야? 남 타본 적이 없는데. 와, 소라 사이즈 보세요. 와, 이야, 보리새우다. 와, 싱싱하고 크기는 대충 한 10cm쯤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소리는 먼저 나가시고. 아, 배신자. 어우, 뭐야? 어유, 감성돈 맞다. 야, 이거 사이즈가 꽤 되네. 우리 뭐 가져가고 싶으세요? 저요? 네, 형님이니까 먼저 고르세요. 여기요. 어디? 아, 멸치요? 아, 여기요. 아, 여기 뒤에 멸치요? 야, 멸치 많이 드세요. 야, 잘 잤냐? 이게 무슨 고등이에요? 촛대고등. 이거 먹나요? 네, 배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 고등 그냥 생으로 먹는구나. 자, 여러분 요거 종류별로 가져가서 에어프라이에 넣어가지고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촛대고등이랑 보리새우랑 소라랑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멸치는 고양이 밥으로 아, 먹으러 가자. 아직 졸리지? 눈뽕 맞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오돌이 새우와 참소라 그리고 골뱅이를 잡아왔습니다. 안 할까? 비브리오 폐혈증 걸려요. 걸렸으면 좋겠어? 자, 원래 저의 목표는 자, 여기 많은 소라들이 아니라 바로 요 한 마리 잡은 오돌이 새우였습니다. 요거 한 마리의 시중에서 지금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자, 그만큼 잡기도 쉽지 않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건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래도 고생해주신 진해대장님 그리고 브루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은 여러분 에어프라이 광고잖아요. 자, 근데 요 한 마리로 달라하면은 광고주님께서 아마 만족하지 못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흰다리 새우! 얘랑 똑같아? 달라. 자, 여러분 이 흰다리 새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새우 있죠? 그게 바로 흰다리 새우입니다. 자, 그래서 열어버려. 자, 요거는 제가 시중에서 인터넷으로 샀는데 절대 광고 아니에요. 펀치. 자, 그래서 요 흰다리 새우랑 오돌이 새우랑 오돌이? 오돌이라고 했어. 너 저번에도 내가 가지라 했는데 가지라 그러고 너 이거 지금 뭐라 그랬어? 오돌이. 오돌이 맞는데? 그래. 자, 요 소라를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추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딱 구우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다른 요리를 했는데 뭐냐? 버터 가릭 새우 에어프라이 구이. 야야야야야야. 박스라도 할 팀 바로 뒤지는 거야. 뭐? 자, 그럼 요 오돌이 새우 다 빼고 그리고 흰다리 새우도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몇 마리 할까? 많이? 은혜야, 응. 착각하는 게 있는데 광고라서 많이 해도 너 못 먹어. 아니야, 먹는 걸 원하실걸? 광고주님이? 어. 광고주님 원하세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원해요. 자, 그러면은 흰다리 새우 6마리랑 오돌이 새우 한 마리 해가지고 총 7마리의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마 이거 장모님 갖다 드리죠. 짬처리?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너가 지금 짬도 오해하실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평소에도 이런 거. 아니 맨날 너가 짬 처리하자 이러면서. 엄마 엄마 근데 은혜는 시어머니한테 갖다 줄 거란 말도 안 해요. 보고 있어 엄마. 은혜는 그런 말도 안 해. 내가 언제 나 더 비싼 오두리 새우 달. 오두리 새우? 봉지에 넣어야지. 아 밑에 줄줄 흐르고 있는데. 또리또리. 너 바닥 닦아. 왜? 상만이. 핥으면 뭔데? 비브리오 페달즈. 행주를 걸레 닦듯이 닦는. 어 걸레라며? 내가 언제? 오늘부터 걸레. 아 고라. 아니 은혜가 여러분 막 이상한 행동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면은 무서워해요 진심으로. 아 저거 원래 저런 애기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맞지? 어.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아 고라 좀 무서웠어? 아니 뭐가 됐어? 영신. 여러분 그러면 소라는 이따가 하고 자 요기요 흰다리 새우랑 오돌이 새우는 버터가 이렇게 조져버려야 될까 지금 바로 따라와. 후라이팬 깽! 예? 야 깽 하지 말라 그랬지. 니 거 만들지 말라니까. 왜 계속 내가 후라이팬 팅 이거를 거의 1년째 밀고 있는데 혼자 후라이팬 깽 이러고 있어. 깽이 더 세. 자 바로 파이! 요건 대체할 거 없지? 뭐 한번 만들어 볼래? 즉석으로 안 돼. 아유 애드립이 그 대상. 야, 버터를 개 많이 라. 싹 던져버려. 진짜 이만큼 하는 거야? 어, 왜? 너 아까워 은혜야? 어. 구독자분들한테 이만큼. 아니 너가 버터를 쓰는 게 아까워. 너 가스라이팅. 아 미안. 가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픈 것보다 더러워서. 아 나도. 아 여기에 먹혀있는 것 같아 흰 색깔. 너 밥풀 가스라이팅. 자 이렇게 녹여줍니다. 쓱싹싹. 자 이렇게 버터가 녹아가는 동안 자 요 새우의 내장 있거든요. 자 요걸 빼줄 건데 새우 내장이 어딨냐? 자 두 번째만 있죠. 여기를 콕 찍으면 내장이 나와요. 보이지? 자 요런 식으로 내장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빼줄게요. 자 이렇게 내장 빼거나 여기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새우를 다 담았으면 자 요기요 버터에다가 마진단을 날짝 퍼가지고 넣어버려. 도도도도도도도. 자 요정도 젖었으면 바로 턴업. 자 그리고 얘를 자 여기다가 아 자 요렇게 한 30분 정도 재워주면 됩니다. 잘 자라우랴.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요 새우가 절여지는 동안 랑고진에게 받은 에어프라이기 잠깐 설명 들어가야죠. 자 어때 은혜야? 와 와우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지? 여러분 저희가 광고를 거의 안 받아가지고 좀 어색해가지고요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설정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은혜 미워하지 아니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은혜 미워해도 전 참아요. 전 미워 못 참아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요 에어프라이기는 일단 보시면은 일반 에어프라이기랑 다르게 굉장히 네모나죠. 그래가지고 주방에 넣으면은 굉장히 좀 예쁜 느낌이 들어요. 중고 에어프라이기 제가 이전에 썼던 거는 요거 근데 저는 얘도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깔끔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저 에어프라이기 쓰고 아주 못되고 투박한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요거. 왜? 이게 못 버려 절대. 계속 버리래요 은혜가. 여기 장장 드립 평생 칠 거란 말이야. 그거 엄마한테 주워 왔잖아. 엄마 은혜가 이거 버리래. 은혜는 엄마한테 뭐 챙겨주자 이런 말도 안 해 엄마. 아니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제품이 스테인리스 304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안에 조리대에는 나사 같은 것도 전부 다 스테인리스 304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브랜드명도 원래 데일리 아이템에서 304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문틀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외관상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는 조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썼던 애순이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기능인데 바로 스팀 기능이 있어요. 스팀 에어프라이 들어봤었나요? 진짜 못 들어봤지 이거는. 근데 광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도 이번에 광고 받으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스팀 에어프라이가 있어서 그 스팀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요리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테스트는 뭘로 하냐면 롱나물. 자 요 롱나물을 스팀으로 살짝 해가지고 얼마나 아삭아삭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눌러버려. 첫 번째 버튼이 뭐냐면 띡. 바로 조명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조명이 보이고 두 번째는 누르면은 띡. 자 그럼 이쪽 보시면은 F로 바뀌어요. 에어프라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눌러볼게요. 띡. 스팀. 이렇게 이런 거 해야지. 여기 스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뭔지 알지? 잘하네 언니야. 연락 주세요. 물방울 모양. 이 물방울 모양이 뭐냐면 띡. 클리닝. 이 에어프라이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 거 같은 거는 일일이 다 빼가지고 손으로 설거지하고 씻어야 되는데 요거는 클리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청소를 해요. 정말요? 노즐 청소 3분, 스팀 청소 20분, 말리기 5분. 그래서 약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 그냥 바로 청소 알아서 하니까 굉장히 쉽고 편하죠. 르마트. 아니 나 말고 얘가. 열어버려. 자 여기 위에 콩나물 그냥 다 올려버립니다. 너 바닥에 있었나? 한 입 할래? 아니 넣어버려. 머리를 올려. 아 광고주님 죄송해요. 치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닫아도 아주 튼튼합니다. 어디 뭐 이거 라가리 학원 배웠냐? 연락주세요. 여기 스팀 모드 있죠? 스팀 누르고 자 요거를 띡 누르면은 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딱 10분 맞춰줄게요. 딱 이거 누르면 그럼 불 켜지는 거야? 그렇죠 한번 눌러보세요. 영롱하네. 너 잘한다. 야 이제 너한테 들어오겠네 광고 들어와도. 연락주세요.
근데 참고로 저는 결이 맞는 거 아니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너한테 화장품 광고 들어왔어. 너 받을 거야? 나 너 옆에서 몰래 바르고 있을 거야. 여러분 김은혜 구독 취소해주세요. 저는 보시면 스팀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를 열면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스팀이 바바바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판을 쓰면요 스팀할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밑에 구멍이 뚫리거나 아니면은 요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광고를 봐야 돼. 뭐뭐 설명해 주세요. 뭐뭐 설명해 주세요. 요런 게 있는데 방금 말한 거 그런 거 없거든요. 러비스. 왜? 에어프라이 모델 같아? 아니 나타나서 열어버려. 아따가 진짜 촉촉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팀 됐는데 바로 그냥 먹어볼게요. 요건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말할 추배 벌써 추배를 바르고 말할 추배를 아 이거 다르다. 오늘 먹어봐. 말은? 아니 진짜 광고 떠났어. 미쳤다. 너 너무 광고인데 지금? 고구마 맛이 나지? 개소리 하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콩나물이 다 똑같은 콩나물인데 왜 더 맛있다고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어프라이기를 콩나물에 하면은 바싹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팀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르는 거를 보완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찌는 효과로 똑같습니다. 바로 새우하자. 진짜 고구마 맛 나네. 이건 약간 다 고구마 맛 나는 거 아니야? 너무 이거 너 가스라이팅. 너 광고주네.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맞아. 바로 새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대략 30분 정도 재워놓은 새우를 다 여기다가 쫙 넣을게. 와우.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그지? 없을 수도 있지. 304여가지고 맛이 있는 거야. 야 그만해. 이거 곰팡이들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 아니요. 이 오돌이 새우는 이쪽에 빼둘게요. 그리고 제가 오돌이 새우 먹을게요. 그래도 되지? 아니. 왜? 양보해야 돼. 누구한테? 아니야 너 뭐. 불쌍했지? 아니 이상해.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그럼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에어프라이기 버튼이야. 띠 헤프 온도 190도씨에서 시간 12분 파이어. 자 불 딱 키면은 어때? 오 끝이야? 응. 넌 광고 안 들어오겠다. 와 배고프지? 응. 너 건 없는데? 자 여러분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요 깜빡거리잖아요 스팀 기능. 요거 한번 딱 누르면은 30초 뒤에 스팀을 한번 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팀을 한번 쏴줘요. 자 그래서 이 새우를 에어프라이기만 돌리면은 좀 마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팀을 한번 딱 눌러주면은 그 마른 거를 좀 보완할 촉촉하게 록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이러다 이거 광고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개잘하네 나. 모델 같아? 아니라니까? 라상라스 열어버려. 와우 우와. 자 여러분 이쪽에 싹 다 옮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새우 다 했으면 소라를 여기다 싹 다 넣을게요. 아니 싹 다 말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자 요거랑 골뱅이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자 골뱅이 하나. 뭐? 이거? 너 이거 먹고 싶구나. 예뻐가지고. 예쁜 거 먹고 싶어 해? 왜? 그래서 나랑 결혼했구나. 할 말이 없다. 할렐루야라는 줄 알았네. 요거 바로 스팀 때리러 갈게요. 들어가. 엘보로 닫아버려. 소라는 에어프라이기로 하면 굉장히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거 아니니 너 리바랄까? 아 욕하지 말라는데 광고주분들이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서. 진짜? 아이고 어떡해. 때리는 것도 안 좋아하실 텐데. 아, 그래? 자 여러분 요 소라는 에어프라이기로 말라버릴 수 있어서 스팀으로 시간은 15분. 자, 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바로 와요. 아 자 여러분 스팀 기능은 무조건 같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에어프라이기를 할 때는 에어프라이기만 되고 스팀 할 때는 스팀 기능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스팀 F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스팀 버튼과 에어프라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사용이 가능하고 토스트나 베이킹할 때 쓰면 굉장히 좋다고합니다. 열어버려. 와. 자 여러분 지금 소라 다 된 거 같은데 다 이거 쓸려나? 자, 이 소라 같은 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올려둘게요. 색깔 봐봐. 고구마 냄새나. 자 잘 익었을 경우에는 젓가락으로 쑥 하고 해도 뽑힌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익은 거 같지? 응. 야 이거 잘 익었는데? 이것도 빼보자. 소라를 돌려준 거예요. 소라를 익은 거 같지 이것도? 얘가 좀 맛이 궁금해. 야 잘 익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다 치울게요. 뜨거. 헤이레끼야 갑자기. 아 너무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저거 청소해야 되잖아요. 저거 청소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다 사용했으면 굉장히 더러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요 물방울 모양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해주면은 자 요쪽에 클리닝이라고 뜨는데 요거 바로 와요. 자 그럼 이제 청소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요 청소하는 데는 대충 정확하게 28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 자 요거를 빼면요 여기 안에 물통이랑 이제 노폐물 같은 거 쌓이는 곳도 있거든요. 자 고구마 그냥 싹 버려주면 끝. 가서 먹자. 빨리 와도 안 준다. 빨리 왔는데? 개빨리 왔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 갈림 버튼 에어프라이와 소라 에어프라이가 완성되겠습니다. 너 못 먹겠지? 어. 너 키토는 어떻게 하냐 나랑? 안 하잖아. 자 여러분 새우만 말할 거 있냐? 머가리 늘어버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먹는 요 흰다리 새우 먼저 줄까? 자 요거 은혜 먼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알고 있었지? 어. 입도 안 벌려요. 저렇게 먼저 처먹겠구나. 와, 이거 맛있어. 아, 그리고 저 원래 새우는 맛있는데 요게 좀 더 특별한 게 뭐냐면요, 중간에 스팀을 한번 써줬잖아요. 원래 새우로 에어프라이면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요거 스팀 들어가니까 촉촉해요.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아까 콩나물도 너 되게 촉촉했지? 그것도 여러분 스팀 때문에 진짜 촉촉합니다. 에어프라이기에 스팀을 넣는 거는 처음인데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너 하나 까줘? 빈텀 상했어. 어, 왜 왜 왜? 맨날 네 입으로 들어가. 아씨, 그럼 상한 김에 계속 상해 있어 잠깐. 나 요거는 은혜 줄 거니까 아주 제대로 딱 까볼게요. 자, 됐다. 저 화났다. 여러분 저거 청소 굉장히 촬영 방해하네.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아, 아 진짜 죽어 죽어 죽어. 요 정도 봐주세요 광고주님. 자네요. 요거를 드는 순간 너와 나의 심리 싸움이 시작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자, 야, 두 배를 대대로 해라. 진짜 맛있지? 촉촉해. 탱글탱글해. 여러분 그러면 대망의 한 마리 10,000원짜리 오돌이 새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머리 떼는 순간 지금 4,000원 날라갔다 리바. 와, 이게 왜 10,000원짜리일까? 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너 먹은 적 있어? 먹어봤겠어? 내가 사줄게. 원래는 저 새우 깔 때 대충 까거든요, 살 좀 날라가도. 근데 요거는 살 날라가는 순간 200원이야 진짜 일 원만한 게 10,000원인데 나눠줘야죠 은혜. 그지? 너가 먼저 먹을래? 응. 자네 먹어. 야, 아, 두 배를? 어? 왜 이렇게 조금 먹었어? 나 먹으려고. 어. 개 땡큐. 그래. 너 솔직히 뭐가 다른지 알겠지? 난 모르겠네. 뭐가 달라? 흰다리가 더 뭔가 땡땡하다고 해야 되나? 흰다리가 좀 더 뻑뻑하고 얘가 좀 더 부드럽다. 진짜 그게 느껴진다고? 너 뭐 미슐랭이야? 어. 미슐랭 가스라이팅.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 못 느낀 거일 수도 있는데 뭐 한 마리 만원 한 이유는 있겠죠. 자, 은혜 바로 먹을게요. 은혜 마지막으로 새우 먹는 거니까 리액션 아주 광고주보다 아주 마음에 들게 아주 제대로 부탁해. 자, 먹어. 쭈룩쭈룩.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야, 이거 선수 다듬네, 선수 다듬어. 그리고 추룩추룩 누가 하래? 추베름이라고. 자, 그럼 이제 소라를 먹을 건데, 소라 보시면 여기 껍데기 있죠? 아, 요거는 다 벗기셔야 됩니다. 요건 딱딱해서 못 먹어요. 이게 뭔 줄 알아, 근데? 이게 견갑골이라고 하는 건데. 어. 알아? 어. 알아? 응. 그런데 이거 견갑골 아닌데. 이렇게 쉬워. 약간 곱주는 듯한 거 하면은, 어, 알아. 자, 그럼 이렇게 소라의 내장이랑 그런 거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소라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고추장. 로로루랑. 넌 못하지, 이거? 로로루랑. 어너너너너너너. 자, 여러분 그러면 우선 참 소라 먼저 한번 추베이를 해볼게요. 나 소라 진짜 좋아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소라를 안 즐겨요. 해산물집 가도 소라 안 먹고 회만 좀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양치같은 스타일. 그래서 이거 많이 찍자. 한 입에 먹어? 잘라서 먹어. 한 입 먹어야 좀 맛있게 먹어야 저 망고주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너 아직 멀었구나 광고를 받으려면.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시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이를. 안 즐겨? 안 즐겨. 너무 달다. 나 소라 진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저 골뱅이만 좋아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내가 이제까지 해산물 수산시장 이런 데서 먹었던 소라 중에 최고야.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다 걸고 은혜 걸고 날 왜 걸? 진짜니까. 아니 진짜니까 은혜야. 너 나 걸잖아 친구랑 통화하면서. 야 진짜 헌터판 걸고 진짜 아니거든. 너 안 걸지 걸 가치가 없어. 진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소라 맛인데 너무 달아요. 근데 이게 에어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참소라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이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리가 너무 잘 됐어요. 먹고 싶지 빨리. 어. 내가 줄게. 어,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야야 추룩추룩. 리발 뭔데 말을 해. 진짜 맛있지? 진짜 영상 다 떠나서 30년 인생을. 아 이렇게 연기다 광고주님.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좋아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얘가 소심한 애인데. 이거 먹어볼래 우리? 너 먹어봐 먼저. 치얼스. 야 개 싫어. 거짓말. 진짠데? 너 이거 좋아해. 네가 뭘 알아? 난 너 다 알아. 그럼 어젯밤에 어디 간지 알겠네. 어. 자 여러분 쫙 찍어가지고 후베르 추룩추룩. 아이 야, 그치? 참소라보다 훨씬 맛있는데? 개맛있어 이거. 이거 무슨 고등이라 했지? 뿔고등 아니면은 촛대고등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둘 중 하나에 독이 있어. 예? 아 이건 아니야. 지금 먹는 거는 진흙탕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던 거고. 설마 진흙탕장이 오돌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부담감에 그냥 주신 거 아니야? 뭐야? 와 여러분 이 소라 진짜 맛있습니다. 와 골뱅이는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어 은혜. 슈베르 어때 골뱅이? 개맛있어? 맛있어. 왜 왜? 왜냐고? 어 당연히 삼공사랑.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고를 받아서 겸사겸사 남해까지 가가지고 에어프라이어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새우는 뭐 여러분 솔직히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 소라는 저
이거 진짜 소라 먹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시면 이게 구라인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너무 소라가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요 304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거를 광고를 찍기 전에 미리 받아서 시행을 했었어요. 한 15일 전쯤에.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 스스로도 테스트를 했어요. 왜냐면 확실한 거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근데 구매하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에어프라이기를 장만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발교 정말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두 번째 광고 받았는데 광고 받고 뭐 재밌게 촬영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또 절 받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야!